자, 6회 모의고사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1번, 오존의 최대 농도가 나타나는 시간은 하루 중 언제인가 그랬네요. 그죠? 오존. 자, 이 오존은 대표적인 무슨 스모그의 원인 물질이죠? 광화학 스모그의 원인 물질이 될 거예요. 그죠? 이 오존은, 이 두 얼굴을 가진 기체사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죠? 이 대류권, 지표면 근처인 대류권에 있는 오존은 인체에 어때요? 해로운 기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성층권에 있는 오존은 어때요? 그쵸? 인간에게 유익한 그런 기체예요. 그래서 두 얼굴을 가진 기체다라는 별명이 있는데, 사실 오존은 굉장히 뭐가 좋아요? 산화성이 되게 좋아요. 그죠? 그래서 산화성이 좋으면서 자기 자신을 환원되면서 남을 산화시킬 거니까. 그죠? 그래서 굉장히 반응성이 큰 그 기체라서, 뭐라 그럴까? 살균제로도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 물을 소독할 때도, 우리는 지금 염소소독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염소소독은 잔류효과의 장점도 있긴 하지만, 발암물질을 만드는 단점도 있고 해서, 선진국에서는 오존소독이나 자외선소독도 많이 병행해서 사용하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래서 오존은 그런 여러가지 반응성 때문에 활용도가 높은데, 이게 지표면 근처에 생기는 오존은 여러가지 이제, 광화학 스모그, LA형 스모그를 만드는 원인 전구물질이다 해가지고 좀 오염물질로 좀 분류가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고온 고압의 엔진 속에서 N2하고 O2가 반응해서 뭐가 돼요, 여러분? 이 NO라고 하는 산화질소가 만들어져요. 그죠? 만들어지는데 얘는 그러니까 주로 어디서 나오냐면 배기가스에서 이렇게 나와요. 배기가스. 이게 엔진이에요. 배기가스에서 딱 나오게 되면 나오자마자 얘는 반응성이 굉장히 좋아요. 라디칼이거든요. 반응성이 좋아서 바로 산소랑 결합해서 뭐가 되죠? NO2가 돼요. NO2. NO2가 돼서 오전 내내 이게 떠돌아다닙니다. 때로 떠돌아다니다가 맑은 날 뭘 받아요, 여러분? 자외선 UV를 딱 받아요. UV를 받으면 다시 얘가 NO와 플러스 활성산소 O로 이렇게 분해가 돼요. 흡열 과정. 얘가 무슨 과정이다? 흡열 과정이에요. 흡열 과정. 흡열과정 분리가 되면 이 활성산소 O는 공기 중에 있는 O2랑 결합해서 뭐가 되죠? O3를 만들어내는데, 자, 시간대를 한번 보죠. 이 UV가 강하게 쬐일 때는 바로 언제냐면 정오예요. 정오. 그죠? 정오에 뭐랄까 태양의 고도가 제일 높은 정오 때 UV가 자외선이 강하게 내리쬐일 거예요. 그럼 얘가 분해 반응이 일어난 다음에 산소랑 결합해서 오존을 만들어내는 이 시각이 언제냐고 물어본 거죠. 그죠? 그럼 얘는 어느 때 시간이 제일 좋을까요, 여러분? 2시에서 그 다음에 12시에서 2시 사이, 이때가 가장 오존 농도가 높을 거예요. 그럼 이 오존은 이게 끝났냐? 얘가 이제 각종 타이어 다를 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뭐야 탄화소류랑 결합을 해가지고 뭘 만드냐면 옥시던트라는 걸 만들고, 그 옥시던트가 바로 광학 스모그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시간대는 12시부터 14시, 이때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2번이겠네요. 2번 볼게요. 순수한 H2SO4, 자, 분자량은 98이고요. 4.9g을 물에 녹여 500ml 용액을 만들었다. 이 용액의 pH는 그랬습니다. 그죠? 일단 pH를 계산하려면, 여러분들 pH 계산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마이너스 로그 수소이온 농도. 이게 필요하죠. 그죠? 그죠? 수소이온 농도가 필요하려면 몰수를 먼저 찾아내셔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자, 그럼 먼저 H2SO4의 몰수부터 한번 찾아봅시다. 자, 몇 몰 농도인지 한번 구해 볼까요? 몰 농도 구하는 공식은 바로 뭐예요? 예, 화학식량 98분의 4.9 들어가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몇 밀리리터? 500ml니까 몇 리터죠? 0.5리터가 될 거예요. 이거 계산하면 요거는 몇 몰이에요, 도대체? 0.05몰이죠. 그죠? 0.05 나누기 0.5니까 얼마죠, 얘는? 0.1. 이게 되겠네, 0.1. 됐죠, 그죠? 0.1몰 농도인데, 얘는 H2SO4가 0.1몰이다 보니까 얘는 가수가 얼마예요, 가수가? nm으로 가야겠죠? 가수 얼마? 2 곱하기 0.1. 그럼 0.